할렐루야. 1월 16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생명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달프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헷갈리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제사를 중심했습니다. 제사가 진정한 정성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작아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 믿는다. 얼마나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드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끌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생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이 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팔짱을 끼며 가시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예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사람한테 잘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감사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일수록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일수록 사람한테 고개 숙여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관권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 그런 마음을 먹고 살면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뱀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잘생기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영혼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평범해 보였습니까? 아마 무죄 보였죠. 무모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저 예수를 왜 믿냐? 저 예수가 전하는 율법 말씀을 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받고 고난의 길을 가지? 바보다. 제사장, 바리새인 얼마나 좋냐? 저들이 전하는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르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사랑하라 말씀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하고 자칭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칭 제사장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들이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